검찰 과거사위원회 설립 당시부터 재조사 대상으로 별장 성접대 사건이 거론됐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김학의 뭐 자문단이 다시 조사한다고 하잖아요. 네. 웃어요. 아니 초지형이 살아있는 검사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계속 따뜻하는데. 네. 죽으면 살아있는 사람이 계속 얘기하고 계속 말 없더라고 해도 엄한 짓 하고 있잖아요 계속 지금. 성접대 동영상 사건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가 맡았습니다. 1차 수사 담당은 윤재필 부장검사. 그런데 검찰의 무혐의 결과 발표 전날 불법 도박 혐의로 어제 이수근, 탁재훈 씨에 이어서 가수 토니안과 앤디 불법 도박에 연루된 연예인들이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사실이 공개됩니다. 그러자 성접대 동영상 수사 결과 발표일인 2013년 11월 11일 하루에만 478건에 달하는 연예인 도박 관련 기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런데 이 연예인 도박 사건도 별장 성접대 사건 수사도 중앙지검 강력부 윤재필 부장검사 담당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사건이 뭐 기소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으면 그런 고려가 없을 텐데 무혐의라고 한다면은 결정 발표일 벌써 한 보름 이전부터는 뭐 그런 내용이 내부적으로는 공유가 되고 이랬을 때 파장 이런 것들이 염려가 되는 거죠. 윤재필 부장검사의 직속 상관은 박정식 3차장 검사, 현 부산고검장입니다. 박정식 검사는 2008년 BBK 특검 당시 수사 2팀 팀장, 다스 수사를 지휘했습니다. 당선인이 다스 지분 주식을 차명 소유하였다는 의혹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스는 MB의 것이 아니라는 수사 결과. 박정식 검사는 MB 특검 뒤 대검 중수부 과장으로 영전했습니다. 별장 성접대 동영상 사건. 1차 수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조영곤.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에게 외압을 행사했다는 윤석열 팀장의 폭로. 그 외압 당사자가 조영곤 지검장. 대검 감찰본부는 윤석열 팀장은 중징계인 정직을, 조영곤 지검장은 무혐의 처분합니다. 조영곤 지검장은 그날 사퇴했고 현재 굴지의 대형 로펌 대표 변호사로 활동 중입니다. 검찰의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조영곤 전 지검장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저 죄송한데 저희는 인터뷰하기가 좀 힘들 것 같거든요. 아, 혹시 이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대표님께서는 뭐 인터뷰하실 내용이 없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